목요일부터 방학이라고 돼 있는데 놀러 갈 계획은 잘 잡아보셨습니까? 예, 여유가 있으시면 놀러 가시고 아니면 약간만 더 공부해 놓으시면 1차나 또 2차를 쉽게 또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함께 고생하시면서 합격하시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실 겁니다. 이 업종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10년, 20년을 함께 보실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연도 아마 뭐 학연, 지연, 혈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인연 중에 가장 학연이 오래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들어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서로 격려하시고 조금만 더 이끌어 주시면 서로 이끌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92페이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예부터 함께 봐나가십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과 관련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비전이 제시되게 되면 그 비전에 따른 개발 정비 보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얘들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중에 항상 기억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었습니다. 광역계획권 정하신 자는 누구이다? 국도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도 국도입니다. 다만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공동 수립이라 함은 서로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수립 곤란하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조정청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하급청에 조정 신청하는 것입니까? 상급관청에 조정 신청하는 것입니까? 상급관청. 그래서 만약 경기도에 속해 있는 A, B 두 시군의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자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개념만 잠깐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 가지 행정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 도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속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인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는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계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드립니다.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것이지 예외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는 해라? 협의에 관한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념 정의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종합계획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것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10만 이하라는 말 기억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으로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는데 국장과 협의만큼은 할 것.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계획은 총 5개 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뒀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에 맞는 개발, 정비, 보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당 대표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품격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품격 있는 행복도시가 세종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품격 있는 도시 만들고 잔다면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그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그 비전에 따른 개발 정비 보존하게 되는데 공익 사업에 해당되고 규모 큰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익사업에 해당되고 규모 작은 경우에는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 대상 아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 받아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개발 정비 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섯 가지 내용을 각각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만 잠깐 살펴보시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됩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관한 구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고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입안 제한 대상은 기지 산대란 말 기억해 놓습니다. 기는 기반설입니다. 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기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기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 면적은 국공유지 제외시켰던 것 기억해 놓으시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특별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자개생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특별히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예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자개승증의 개는 전체 50% 이상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이란 말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2년 연속 얘를 시험에 다루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만은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입안을 위한 사전조처로서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정과 관련된 사전조차로서 협의, 심의에 관한 각각 절차를 두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 생략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라는 기억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절대 생략할 수 없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현실에 관한 문제로서 늘상 중요한 것만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중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대타시비 나도회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했던 것이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자주 시험에 냈었는데 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 내 적성평가 실시했다고 하면 절차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라면 적성평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 계획서를 부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데에도 적성평가 생략하게 됩니다. 최소한 대타 12 나도에는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토지 적성평가에는 대타 12 나도 외 개발 용도로 이미 결정된 곳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부재입니다. 이러한 곳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때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단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중에 뭐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에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위반권자, 원칙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국도입니다.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실부터 얼마?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사 공람 절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돈에 대해 잘 아신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교수님 조교인데요. 그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200번씩 만나신다는데 한 번은 찾아뵈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가방 들고 같이 들어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제대로 먹고 하셨는데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먹자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이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의록 보시니 회의록 한번 살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님께서 다음 몇 월 며칠에 기일을 잡으셨다. 밥 먹는 것도 회비로 좀 충당하셔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있는 위원님들은 그런 일을 좀 많이 좀 생각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에 대해 잘 모른다 그 생각하시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사항 중에 1과 2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얘들은 항상 학습방법이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6가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단독대 건축 못하는 곳, 아파트 건축 할 수 없는 곳, 제일 좋은 근린생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하며 2종은 일반 음식점일 때는 일반 음식점일 때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조례로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나 유락시설 등등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상업 지역과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이 아니라 준공업 지역. 출장 갔다가 그날 복귀 못 하시면 회사 옆에서 좀 주무셔야 되거든요. 공장 옆에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펜션과 관련되어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안 되면 책상 위에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수원표 뒷면에 적어놓는 것도 방법이시죠. 꼭 전화번호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567-9887이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135-5319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걸로 해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난 충분히 처음 시작할 때는 얘가 뭔지 몰랐지만 지금이면 익숙해지지 않으십니까?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몇 번 더 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조례로 추가 세분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유수면 매립 기억난다? 동일한 때는 위반 결정 절차 생략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산택 기억난다? 친구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저 전산택이 개발사업 완료되어 해제되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 없지만
무산되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 기억해 놓은 게 용도 지역과 관련된 대상 절차 행위자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나는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말 잘 기억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호 지구를 역중생으로 세분하는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의 지정 대상은 중요 시설물 다섯 가지입니다. 공군, 공항, 교. 인천 공항 갈 때 인천 대교 지나야 되거든요. 공군, 공항, 교. 그래서 공항 시설, 군사 시설, 공용 시설, 항만 시설, 교정 시설 총 다섯 가지가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학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만 해 놓습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 지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 4개.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조례로 신설되거나 조례로 추가 세분된 것은 이들만. 그리고 두 번째, 연안 침식이라는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거 한 장짜리 나올 건데요. 예. 나중에 심심하면 자주 찾아보시면 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용도지구 기억나시죠?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은 1.1개였습니다. 매일 갯돈 모으면 그게 1.1개이지 않습니까?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죠. 나는 개 같은 거 타면 안 된다? 아니 어디 여행 가기 위해 갯돈 모아놓는 것도 저를 개주시켜주면 제가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어먹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 달라져서 기반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게 되면 건축 제한만 풀어주기 위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뭐만 풀어준다? 건폐율입니까? 용적률입니까? 건축 제한입니까? 건축주한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죠. 대신 29회 시험 때는 그게 나왔습니다. 장사시설 화장터거든요. 화장터는 여기에 건축한다 못한다 잘 아시는데요.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데 저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근로자 많은 공장 있는 곳이거든요. 월급 집에 잘 들고 하기 위해서는 단란수정과 안마시설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린애들이 없을 테니 노유자시설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평 GM 자동차 공장 생각하시면 아파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네 가지는 복합 용도 지구로 지정된 일반 공업 지역의 조례로 건축 허용할 수 없는 용도 네 가지였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천천히 나가시든지 진짜 할 게 없다 싶을 때 하시는 게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시험은 오지순자 중에 네 개 시험만 명확히 알면 하나 찍을 수 있거든요. 그때 활용하시면 되지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보통 조례로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을 가하지만 딱 4개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철학지구의 경우는 국토법령 집단철학지구의 경우는 계특법령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계획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계획수립 아예 안 한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2차 토지이용 규제이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다면 어디? 그냥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한다. 그거 살펴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3번은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현재 50여 개 기반서를 7개 시설군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 기억나십니다. 운 3, 기 7. 운하 운동장 운전하고는 없어졌고 그리고 차량금사라는 말 보게 되면 차량금사 또는 면허시설이라고 보면 일구가 시설군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차. 그러면 교통. 나는 하수폐폐재비라는 말 충분히 잘 기억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죽음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면 보건위생시설. 그런 거 잘 아시는데 그러시면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반설 중에 공동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하고 저 공동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은 누가 결정한다? 협의해서 결정한다? 공동관리자가 결정한다. 공동관리자는 특광시군이거든요. 이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하면 협의 절대 안 됩니다. 협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 설치에 되면 공동에 수용할 시설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관과 하수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이 공동구 설치한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게 되면 정밀안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에 대한 필요 비용은 관리자가 비용 부담한다.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잘하시는데 공동구도.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10년과 20년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20년 보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10년 매수 청구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10년 지방의회 해제 권고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의 해제 이반 신청 해제 결정 신청 해제 이반 신청 시에는 3개월입니다. 이반이 필요한 사전 절차가 몇 개? 3단계였기 때문에 3개월. 해제 결정 신청하면 협의 심의 2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개월 내 해제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 대상 청구권자와 상대방 기억나시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인데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그리고 매수 청구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했다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하게 되면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 안 해주면 매수 안 해주면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지형 도면 고시함으로써 그 부지가 결정되게 되고 그 부지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여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이반권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이반 제안한 이유는 자기가 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행정청이다 아니다. 행정청 아닙니다. 이들은 이반권자로부터 지정받은 때 사업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제안한 자가 만약 민간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면적 얼마? 3분의 2. 토지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은 때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예 하나 정리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실효에 관한 내용 보시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가 10년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고 몇 년?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결 신청이라는 이해되시죠? 수용 당하는 자는 재결 신청하지 못하고 현행법상 시행자만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5년간 끌었다고 하면 시행자에게 토유자에게 가혹하다 해서 실시계획 실효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7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라면 시행자 지정 시에 이미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몇 년? 7년 되는 달까지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실시계획 실효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단계입니다.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되면 공사료 공고하게 되는데 저 수용과 관련된 대상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언제 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 한때 그거 잡으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합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각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역이 지정된 용도 지구라면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도시 개발 구역, 정비 구역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택 10년, 시공용 30만 기억난다. 걔는 도시역에 인정되는 것입니까? 비도시역에 인정되는 것입니까? 도시역에. 정택 10년, 시공용 30만은 도시역에. 반면 비도시역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전용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하나.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딱 하나. 개발진흥지구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필수사항은 총 5가지.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억나십니까?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배형 3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그걸 하나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나는 조공관계 제한이라는 말 기억난다. 조공관계 제한. 조경, 대지 안의 조경, 관,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공개, 공지, 건축물 높이의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 확보 관련된 높이 제한 총 5가지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공관계는 좋은 제도이다, 나쁜 제도이다. 시험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제도입니다. 그냥 조선과 중국 사이의 관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건축물 높이의 제한, 일조 확보 관련된 높이 제한 총 5가지를 건축법과 관련되어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역과 관련되어서는 100, 120, 150, 200 기억나시죠? 비도시역에는 주차장과 높이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건폐율 1.5, 용적률 2배. 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3년, 5년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본 거 아니죠?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협의기간 며칠이다? 10일. 다른 데 다 30일인데 이때만 10일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대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나오게 되면 주거적, 공업적. 주거적, 공업적이 그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업적 아니죠.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지란 말 보게 되면 3개 이상이라는 말과 반경 1km 이내 지역이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해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3개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을 보게 되면 상업적 빠진 주거적과 공업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의기간은 며칠이다? 10일. 협의기간 10일.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하면 그와 동시에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것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다 했는데.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물 건축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제외되는 것 경미한 사항은 허가 대상에 제외되거든요.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할 필요 없었습니다. 녹관농에 농림업무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육상 의료 양식장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응급 조치 허가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에 관한 내용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 제출한다 안 한다.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실력이 쌓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면 되십니다. 그리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 여부 처분하게 되는데 저 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린 게 5천 미만은 오를 거울에 뒤집어 보면 두 개 보입니다. 도시지역 중에 가장 규제 심한 보존녹지역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면적은 5천 미만 이하 된다. 3만 정도 미만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몇 개? 세 개.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 하나,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이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인 때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성장관리방안에 부합해야 됩니다. 기환경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5가지 요건에 적합한 때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5가지 요건 중에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나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끝나고 만다. 디벨로퍼 꼭 한다.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완전 힘들게 사시던 분이 혁신도시 쫓아다니면서 빌라만 많이 만들어서 부자 됐던 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개발업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개만. 그래도 지금 세종시의 국회나 청와대 옮겨온다 해서 한 2주 사이에 2억 3억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매물 다 거둬가는데 그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훌륭한 부동산 중개이거든요. 그러면 그 매물 팔아가지고 좀 더 효용가치 있는 다른 대체 투자 물품을 소개하면 잘 파십니다. 요즘 영끌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가지고 투자하자. 아, 다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강남 가겠다 이야기하고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서울 들어가겠다 하시고 영혼을 끌어 투자 다 하시던데요. 그래서 가끔 매도하는 물건이 없다고 하면 그 팔았을 때 대체하는 투자처를 명확하게 예시해주고 그 수익률 따주시면 잘 파십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팔라고 전화하면 다음에 보자 그 이하밖에 안 놓으시거든요. 가끔 팔 사람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때도 잘 이야기하셔야 되죠. 지금이 바닥이다.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던데. 갑자기 또 3천 빠졌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조건부 허가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만. 제가 부동산 개발 디벨롭 이야기 드렸던 것은 가끔 전원주택단지 야산에 새로 만들게 되면 그곳에는 전기, 수도, 도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환경과 관련된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허가받은 자가 민간인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이행보증금은 예죠. 설마 이행보증금이라 쓰실 거 아니죠? 종공사업이 얼마? 20%.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조건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재원인데 공사 다 끝나면 돌려준다 꿀꺽한다.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재미로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공사를 소반하는 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토지 분할과 적치의 경우는 공사 소반하지 않거든요. 만약 토지 분할과 적치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이 말 넣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공사하는 때만 필요한 것이지 공사 안 하는 분할 적시의 경우는 이행분을 일치하는 것 없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사 대상은 네 가지 공사 수반하는 경우에만 대상이고 분할 적재의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시계란 말 기억하시면서 청산리 벽계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청산리 하면 녹계수, 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수목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는데 최초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하지만 기시계의 경우는 1회 2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3년간 지정했거든요. 3년 지정했는데 계획이 1년 만에 수립되어버렸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행 허가 제한지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 수립하는 데까지 기다려라. 그런 의미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지로 지정했는데 1년 만에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3년 동안 계속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유지한다. 즉시 해제해야 한다. 유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나는 필요 최소의 최소 한도의 원칙이라는 말 기억난다. 규제 목적이 있을 때는 규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규제할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판단하게 되면 해제해야 되는 것이지 기간 될 때까지 유지한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보셨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치셨다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도 안 나가고 다른 근데 여기에서 11문제 나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보상구역은 우리 시험에 하나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열 문제 나올 걸 했던 것 같은데 뭐 했는지 서로 잘 모르지만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건축입니다. 이러한 건축물 건축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 늘어나고 기반시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과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특별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냥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이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규제에 관한 사항은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청주 난리 났거든요. 그냥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그냥 지정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행위를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개발 행위와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뭐만?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할 수 있다는 말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건폐율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건폐율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50%는 오직 어디에만? 용적률에만 나와줘야 된다는 건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대상, 필수 지정 대상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여야 한다.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한다 안 한다? 한다. 얘 안 하면 얘는 해야 됩니다. 얘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의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는 대학 포함된다 빠져있다. 빠져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은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의 관계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사항이 몇 개? 다섯 개. 기반 설치 계획은 필수사항이 몇 개?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은 맞지만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것을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그것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개 내용을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때 기반 설치 계획이 의제되는 것이지 거꾸로 나오면 틀리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부담 구역은 충분한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최소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기반설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기반 설치하고자 한다면 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는데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때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부과 방법과 관련되어 유발 개수가 있습니다. 잘 찍어주십니다. 그거는 그냥 잘 찍어주는 걸로 그걸 0.5부터 2.3까지 그걸 언제 외우겠습니까? 작년에도 나왔지만 아마 그 문제 내시고 출제위원께서는 오래오래 잘 사실 겁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는 좀 무리일 수 있거든요.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발 개수에 대해서는 버리자. 그게 결론이고 기반설 설치 비용과 관련된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 기억해 놓으시는데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내 통지하면 납부는 사용 승인 진천지까지 내야 됩니다.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납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내용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이 파트라도 하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시면 국토계획법 전체 흐름을 좀 익숙하게 하실 수 있고 그것 토대로 해서 점점 문제를 좀 다뤄나가시게 되면 좋은 실력이 점점 갖춰질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